키니가 사라졌대. 네? 키니가요? 어제 저녁에 연락을 해도 안 받고 아직도 행방불명이래. 진짜요? 어떻게 된 거예요? 몰라. 혹시 몰라서 너한테 물어봐 달라던데. 저도 모르죠. 뭐야, 친한 거 아니었어? 진이랑은 다른 학교예요. 친한 게 아니었어? 아닌데요. 그래? 그것도 몰랐냐고요. 여튼 어떻게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지금 놀부 완전히 정신 나갔어. 네, 한번 알아볼게요. 지리야, 어디 누구야? 진정하고 정신 차려. 너가 정신 안 차리면 어쩌라는 거야. 친구, 지리는 너한테 엄청 소중하다고. 당연히 소중하겠지. 알아봤지. 뭐야, 지리 찾았어? 아니요. 뭐라고 어떻게 좀 해봐. 아니, 해쪽지 같은 것도 안 두고 가세? 그런 거 없어서. 지리는 어디 갈 때 항상 너한테 말하고 가는데 지금 갑자기 사라졌다고. 뭐지, 새끼는 지리가 가출했어. 홀리다가 때리고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미쳤다고 지리를 때려? 얼마나 했는지 아는데. 그렇긴 하지. 경찰에는 신고했어요? 신고했어. 말하긴 했는데 시간이 걸린대. 아니, 왜 바로 못 찾는 거야? CCTV 빨리 분석해야 할 거 아니야. 그만 기다리라니까. 같이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사드라 다니면서 찾아야 해. 야, 잠깐만. 브라이브 찾아야지. 저도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놀부랑 같이 가볼게. 너는 친구들이나 동네들한테 물어봐봐. 네? 백화점 차 찾아봤어요? 근처 오락실이랑 PC방 다 가봤는데 너를 못 봤대. 진짜 어디를 간 거지? 내 오타쿠 친구들한테 물어볼게. 다들 집에 맞는 거 아니에요? 같이 갔던 거 봐는 성지들 멀리 돌아다니는 오타쿠들 많이 있다고. 그럼 그렇게 찾아주세요. 미친 같은 거 다 한 거 아니야? 누가 내 새끼 찌리를 납치라도 하려는 거 아니야? 빨리 찾아보자가! 찌리야! 머리 미워서! 어디서! 찌리! 찌리! 아! 저기 찌리가 있어요! 찌리야! 찌리! 여기를 너 좀 해온 거야? 연락도 안 되고! 찌리! 뭐? 너 연락 안 된다고? 너 내 머리 그런 건데! 옷이 미친 다 한 거야? 이 자식들! 저도 촬영 있습니다! 너 어떻게 촬영한대? 전문 서적으로 호신술을 더 배웠습니다. 호비였는데? 별의 컬러의 전집증이 호흡이라고? 어? 혹시 사무라이 칼 같은 거 있나요? 어휴, 지금 차가 할 때가 아니야! 젤리! 도대체 뭐 때문에 여기 온 거야? 엥?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뭐야! 받지 마! 어? 저거 절대로 받지 말라고? 어때 그래? 안 돼! 전화 안 받았는데 받아서 버렸어요! 엥? 이게 가능해? 몰라요! 기니 녀석, 또 혼자만 오라고 했을 텐데. 뭐야? 음성 변조한 거야? 저러건 놈이 바로 찌니를 이곳으로 오라고 한 놈인가 봐요! 너가 뭐라는 게 뭐야? 뭐냐? 근데 너네한테 연락을 안 했겠지? 그건 맞아!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한테 연락하고 다리 까자! 우리 포즈야! 전화 끊어 빨리! 아! 안 끊어져요! 맞아? 그렇게 같은 건가? 뭐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해! 영탐정 코난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돈 좀 닥쳐! 전화받은 내 이름은 텐미, 그리고 할아버지는 꿈대, 찌니 할아버지는 놀부, 맞지? 뭐야! 우리들 전부 알고 있어! 그렇다면 내 이름 뭐지? 원빈인데? 하하하하하! 역청자가 없음! 내 이름도 불렁 조성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재민이
너한테도 와이즈 아주 많이 잡고 있지. 똥똥코야 뭐야? 제가 인기가 원래 많긴 해요. 소소! 근데 똥땡이 너는 진짜 인기가 없나 보다. 이름도 모르는 거 보니 너도 쫓아다녀! 설마 이 사실! 아는 애야? 지니를 이렇게 만든 놈이 내 녀석이죠? 그렇다. 이 사실! 내놈 자식 만들면 찢어버리겠다! 얼른 나와! 누군데 그래? 지니를 이렇게 만든 놈이 이 자식이야! 에? 지니가 원래 학교에서도 모범생이고 친구들한테도 인기가 많은 착한 학생이었어!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이 자기를 멀리하고 같이 안 놀아주고 자꾸 자기 물건이 없어지고 그랬대! 심지어 다른 친구들 물건도 없어져서 지니가 너둑으로 몰리기도 했어! 망자 같은 거야? 그런데 누가 한 것인지 알려고 해도 도저히 알 수가 없었고 친구도 없었대! 맞아? 그럼 뒤에서 몰래 찍어 망자 시킨 게 이 녀석이다야? 그래! 무슨 초등한테 그렇게까지 하는 건데? 완전 사이코패스 같은 놈이라서 지니를 철저히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요? 그렇게 지니는 사람들을 피하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져서 내가 지니를 진지하게 키우게 됐고요! 그럼 말을 안 하는 건데? 맞아! 바로 이 녀석 때문이야! 오... 그놈 왜 내가 한 짓을 아니고 어떻게 알지? 내놈이 한 짓 보니까 딱 알겠구만! 모습한 뱀이야! 맞아! 내가 그랬다! 왜 지니를 못살게 구는 건데? 난 절대 잘난 척하면 애들이 피할 수 없다! 에? 이거 완전 미친 놈이잖아! 고사키딴 걸로 친구를 괴롭혀? 뭐야, 그냥 부러워서 그런 거잖아! 완전 찌질해! 난 멀쩡한 인간이 저렇게 망가지는 걸 즐기지! 이번에 파괴시 된 것은 진이었을 뿐! 어, 이놈 자식! 잡히면 진짜 죽을 줄 알아! 경찰 빨리 신고해! 경찰서에 가서 뭐라고 하게? 어떤 인간 때문에 진이를 저렇게 했다고? 그래서 뭐라는 게 뭔데? 진이를 저렇게 만든 것은 미목적을 달성한 것이라서 말이야.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면 이제 완전히 무너져 있지. 지가 뭔데 시험을 해! 그래서 그게 뭔데? 아무도 없는 곳으로 와서 나랑 포켓몬 배틀을 하는 거다. 엥? 야! 포켓몬 배틀을 해! 겁나 뜬금없어! 이게 뭔 인간이지? 여래 이래. 이놈 정체를 알겠구만. 누군데? 이놈은 완전 초딩이에요! 다 알고 명탐정 코난처럼 말하지 마! 왜 포켓몬 배틀 하는 건데? 지니가 진성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포켓몬 알지도 못하면서 친구들한테 자랑하는 것이었지. 그래서 부나대지 말라는 의미에서 나하고 포켓몬 배틀을 하면 더 이상 배우지 않겠다고 하는 거다. 엥? 그건 놀부가 아는 짓인데? 내가 어제 그랬어! 고사키딴 걸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야? 놀부는 노인장에서 맨날 그래! 그런 얘기를 용서하지 마! 포켓몬은 내 거니까. 에? 포켓몬은 내 건데 왜 지니는 자기 것처럼 자랑하고 다니지? 완전 정신 나간 놈 아니야! 포켓몬은 네 건데! 맞아! 포켓몬은 네 거야! 포켓몬 개발자라도 됨? 나는 누구보다 오랫동안 포켓몬을 좋아했지.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지니는 자기가 원래부터 포켓몬을 좋아했던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더군. 그게 정말 역겨웠다. 야! 초딩들이다 그렇지? 말하는 거 보면 완전 초딩급 전체인데 정성 변조부터 해서 해킹 실력까지 도대체 뭐하는 놈이야? 원래는 초딩급 내려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이번 이렇게 된 김에 누구들이면 옆에서 완전히 달라지 마. 지니! 짐이 들겠지? 그래! 좋다면 상대하지 마! 경찰에 신고해서 독방으로 보내버릴게! 어? 저런 놈은 포켓몬 실력으로 끝내야지! 저런 짓 다시 안 한다고? 그렇긴 해! 저 때는 게임이 전부라서! 게임으로 이겨야지!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가! 애들 싸움에 그딴 말 하고 싶냐? 저딴 유치한 장난 그만 받아주고 덮어 버려야 한다고! 당연히 처벌받아야겠지만 그 전에 저런 자식은 자존심을 밟아야 앞으로 다시는 못 갇힌다가! 왜요? 갇힐 때마다 포켓몬 더럽게 못하는 수준이라고 놀리면 아무것도 못해! 그건 개인적으로 가능한 거 아닌가? 지니! 무조건 이겨서 게임으로 박살내버려! 그럼 온라인으로 들어와라. 소드실드 버전으로. 응? 소드실드? 왜? 어차피 됐어? 요즘은 대부분 최신적인 스칼렛 바이올드 하는데 갑자기 소드실드 버전이 이상해요. 그래? 아, 알겠다. 뭐가요? 저놈은 물어서 신작을 못 산 거야. 진짜 그런가? 저놈은 해커는 처음 보는 듯. 그럼 저놈 신작 못 사고 소드인지 뭔지 가지고 오라고 한 거죠? 조금 내다 싶다는 일을 하겠다. 아이고, 맨날 닭인데 봐. 그 버전은 여러 혜택 써서 해킹도 못할 것 같긴 함. 지니는 준비가 됐대! 너무 싸우는 거 완전 찢어버려! 자시하네! 저건! 배꼽 빠진 똥개! 옷! 소드실드의 손처럼 포켓몬 그 전체! 지금 너프가 돼서 예전 같지 않지만 소드실드 버전에서는 최종 성기를 보는 소드 포켓몬이라고요! 그런 거야? 소드실드를 가지고만 안 된다는 규칙은 없었기 때문에 자시하를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완전 유리한 거잖아! 내 사랑한 크리오스가 여기에! 크리오스는 정말 최강의 포켓몬인 건 맞지만 저실한테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 거야? 지니! 완전 발라버려! 힘든 지니로!
그것은 천이 아무래도 낫죠? 한클레스는 한방의 폴리스예요. 어차피 등부터 좋구만. 이걸로 한클레스는 아니! 여러분들을 귀여빈티 천 한클레스를 처음부터 가져온다고? 그래도 괜찮아요. 자신이 이번 공격만 버티면 다음 턴에 헝클레스를 처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헝클레스는 강하다. 이번 턴에 지진을 쓰면 온컴 날 수도 있어. 과연? 이걸 보면 놀랄걸? 뭐 놀래?